간편 결제 상위 9개사의 연간 수수료 매출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편 결제 상위 9개사의 지난 1년 동안의 이용 금액은 118조 원, 결제 수수료 수익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쿠팡페이 등은 올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지난 3월 대비 일부 인하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높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법제화해 수수료를 인하했던 것처럼 금융위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